또 한 번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 하겠습니다. 국민 안전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오발령을 하다니 참 의의가 없습니다. 탄도미사일이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수도권에 온다고 이게 시스템이 잘못 인지한 것 같아요. 굉장히 신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미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지했는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새벽에 경계경보를 오발령하는 황당한 일이 또 무책임한 무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기관끼리도 허둥지둥하면서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오대응한 책임자 질책하실 건가요? 행안부랑 말이 왜 달랐는지 궁금하고. 네, 오늘 새벽 북한의 우주 발사체와 관련한 서울시의 경계 경보 문자로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위를 파악해보니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급박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경보발령을 전파받은 소방재난본부 민방위 경보통제소 담당자가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경계경보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북한이 통상 동해로 발사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남쪽으로 발사한 상황에서 1천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로서는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보를 발령한 것입니다. 북한이 서해상으로 로켓을 발사했을 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보를 발령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시는 시민 혼선을 막고 신속 정확한 안내를 위해 경보체계, 안내문구, 대피 방법 등에 대해서 더욱 다듬고 정부와 협조해서 발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일로 혼선을 빚은 점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다음 일정상 오늘은 질문을 두 개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최가영 기자님. 네, TBS 최가영입니다. 재난문자 관련해서 오대응한 책임자 질책하실 건가요? 예, 정확한 경위 파악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떤 경위로 해서 오늘과 같은 경계 발령이 됐는지 지금 경위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판단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또 긴급 상황에서 다소 과잉 대응을 했다고 해서 문책 얘기가 먼저 나온다면 앞으로 실무 공무원들을 상당히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는
섣부르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오발령일 가능성,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잉 대응이었을 가능성, 혹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 행정을 했을 가능성, 이 세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추후에 객관적인 사정을 파악한 다음에 그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 하는 판단입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김용재 기자님. 네, 헤럴드경제 김용재입니다. 이번에 행안부는 아침에 서울시 문자로 오발령이라고 정의 내렸고 서울시는 행동이 없다가 40분쯤 있다가 재난문자를 해제했습니다. 행안부랑 말이 왜 달랐는지 궁금하고 대통령실이 서울시를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냉정을 되찾고 객관적인 상황을 정리해서 확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법률적인 판단이나 가치 판단은 뒤로 하고 무엇이 객관적인 진실이냐, 어떤 경위에 의해서 사태가 절차가 진전이 됐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총리실에 급히 우리 부시장단을 보내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정확한 경위 사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마 총리실에서 행안부의 얘기도 듣고 또 서울시의 얘기도 들어서 무엇이 필요한 조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을 거고요. 그러한 판단을 총리실에서 해주시면 그 판단에 따를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자 메시지 수신하셨어요? 수신했습니다. 예.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장관으로서. 예. 저는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큰 무리 없이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NSC 몇 시에 열렸습니까? 질의하고 있는 이 시간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입니까? 회의를 빨리 했다고 해서 잘한 조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저는 늦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조치는 다 충분히 했고. 네, 서울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장관님, 어제 북한의 의도된 도발 그리고 예정된 도발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군사정찰 위성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ICBM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 소형 경량화된 핵탄두만 장착하면 바로 ICBM으로 변형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죠. 예, 굉장히 중대한 도발. 예정된 문제이기도 했고 예. 발사 시간을 특정한 건 아니지만 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짐작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방부, NSC, 행안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이런 유관 기관과의 협업 체계들이 잘 구성이 되어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고 생명과 안전의 문제에 있었던 만큼은 국가 시스템을 믿어도 되겠다라는 확신을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예, 저희 안보실과 저희 군이 사전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발사 과정, 발사 직후 경보 전파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잘 조치를 했다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조치를 했다고 평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군의 대처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군이 군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과 함께 협업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그런 그리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그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후한 평가를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을 되게 무시하고 국민들의 일반 정서와는 동떨어진 그런 진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지자체하고 협조하는 문제도 저희들 피해가 우려되는 그 병영도 지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일일이 따져볼게요. PPT 한번 띄워보세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협조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까? 북한에서 황해도에서 미사일 기지에서 KN-23 이렇게 쏘아대면 서울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미사일? 수분 소요됩니다. 한 3분 정도 소요되죠? 그 미사일 종류마다 종류마다 다를 텐데 3분에서 5분이면 다 타격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빠른 경우로 우리의 조치를 한번 봅시다. 탐지한 예. 게 29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일본은 30분에 전부 다 재난 안전 문자가 나갔어요. 예.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이렌이 울렸어요. 이례적으로. 사이렌 소리 들으셨습니까? 장관님. 예, 서울 지역에서는 그렇게 되었는데 백령도는 아니 장관님 사이렌 소리 예. 들으셨냐고. 예,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사이렌에서 뭐라고 나오던가요? 그 사이렌에 이어서 핸드폰에 메시지가 떴기 때문에 그 내용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죠. 핸드폰에 메시지 뜬 건 예. 한참 후고 예. 사이렌 메시지 나온 31분에 나갔는데 그냥 경계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 경계 경보가 발령이 되었는지 내용이 빠진 채 그것도 제대로 시민들한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되게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이런 형태로 전달이 되어진다고요. 문자 메시지가 무슨 상관입니까? 문자 메시지는 42분에 나갔는데 제가 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댔을 때 서울에 도달하는 시간을 물어봤냐면 최소 3분에서 5분이면 타격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문자 메시지가 나간 시간이 11분이 경고한 뒤에 문자 메시지가 나갔어요. 예, 그게 무슨 제대로 된 적시 대응입니까? 이미 전쟁 상황으로 놓고 보면 사람들이 다 죽어나간 다음에 문자 메시지가 쏘아진 거예요. 이게 잘된 대응입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야는 지자체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그분에서 그러니까 지자체와 관련된 예. 부분이어서 예. 그 국방부가 유기적으로 잘 협조를 했느냐 거기에 대한 평가를 묻는 것이고요.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문자 메시지 수신하셨어요? 수신했습니다. 예.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장관으로서 예. 국방을 책임지고 저는 장관으로서 미리 제 입장에서 상당한 문자 메시지잖아요. 제 입장에서 보면은 네. 저는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큰 무리 없이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장관님은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문자 메시지의 내용도 형식도 그리고 시기도 대단히 애매한 뭔가를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형식들로 다 차워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군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백령도 지역에 대한 경계 그러니까 경고 제가 발령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예. 군 플러스 우리나라의 국가의 이 총체적인 시스템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얼마만큼 잘 지키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서 국방부는 무엇을 했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군만 국한시켜지는 것이 아니라 일본 문자 메시지 보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아니 제가 민방위 훈련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질문, 답변을 예. 좀 해주세요. 예. 일본 문자 메시지 보셨냐고. 일본 문자 메시지를 일본 문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예.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예측이 되시죠? 예, 거기는 뭐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보면, 것인지 예. 국민적 지침이 명확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수준은 거의 딱 미치지도 못하고 있어요. 기시다 총리가 그 NSC를 소집한 게 7시 반입니다. 7시 17분에 이 관련 장관들이 전부 다 속속 관저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라고 국민들을 안심시켜냅니다. 우리 NSC 몇 시에 열렸습니까? 그 NSC 회의 열리는 그 시간보다 그러니까 몇 시에 열렸냐고. 그 전부터 저희들이 수시로 대화하고 그 했기 때문에 전부터 그렇게 준비를 예, 했는데 9시에 해왔습니다. 열렸어요. 그것도 예. 대통령이 주재한 게 아니라 국가안보실장이 주재를 했다고요. 아마 추진체의 발사가 실패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본은 그 이전부터 제가 얘기를 좀 더 들으세요. 일본은 그 이전부터 추진체가 실패했다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직접 나서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NSC 회의를 주재를 합니다. 우리 대통령 메시지 그 어느 곳에 나오지 않았어요. 어제 대통령 일정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사회보장안전회의 전략회의 하나 그다음에 이전에 그 일본 그 이 총리를 만나는 그런 면담 일정이었어요. 여기에 대한 대국민 안심 메시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청와대에 들어가서 6월 1일 일정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대통령 일정을.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이 시간까지 질의하고 있는 이 시간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입니까? 의원님 그 NSC 회의하는 시간이 중요한 게 빨리 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제가 아닙니다. 제가 질문한 거 답변을 해주시라니 예. 정상적인 시스템이냐고요. 일본과 비교했을 때 아니 한미일 군사동맹을 얘기하고 안보협력특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회의를 빨리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것이다, 있는데 이렇게 일본은 그래 기민하게 움직이는데 도대체 예. 일본한테 뭘 예. 배우고 뭘 공유하는 겁니까? 의원님 회의를 빨리 했다고 해서 잘한 조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아니 저희들 실질적으로 조치 한 내용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필요한 조치는 다 충분히 했고
예.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조치예요. 그것이 국방부의 조치든 NSC의 조치든 서울시의 조치든 행안부의 조치든 눈에 보이는 조치가 국민들의 행태를 결정하는 거라고요. 그 눈에 보이는 조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행안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보이고 있는 이중조 조치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 그 부분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답변 드릴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예, 예. 그 과잉 대응을 해서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오세훈 서울 시장. 그리고 1박 2일 동안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치지 않고 국민들에게 이런 대국민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는 대통령.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 대통령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NSC 회의할 때 다 반영이 되고 그 NSC에서 발표한 내용들의 그런 지침들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다음 것을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조금 있으면 또 쏠 거 아닙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이채익 의원님 질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점은 바랍니다. 아마 그 저희들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북한이 예고했던 그 기간 내에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기동민 의원님. 예. 그 민방공 경보에 대해서는 미흡한 게 있는지 다시 점검해보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관계 기관들과 협의해서 보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